안녕하십니까. 점철성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성엄 씨 백팔자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점철성금 또는 촌철살인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. 인도에는 아주 특이한 그 과일이 있는데, 그 과일이 무르익어가지고 그 과일즙이 예를 들어서 쇠붙이에 떨어지면은 그 쇠붙이는 금으로 변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. 그게 이제 점철성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, 정말 그이 백팔자제에는 한구절 한구절이 참 금과 옥조고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. 한숨만 간직하고 있으면 곧 무한한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. 그렇습니다. 68번인데요. 한숨만, 숨 하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이런 뜻이겠죠. 한숨만 같은 뜻입니다. 숨 하나만 간직하고 있어. 숨만 쉬고 있으면은 곧 무한한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더라도 숨 쉬고 있으면은 돌아가신 분은 그렇다 손치고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면 아주 용기를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그것이 희망이다. 숨 쉬는 게 희망이다. 그리고 또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. 숨 쉬고 있으면 살아 있으니까요. 살아 있으면 언젠가 또 모든 것을 다 치료하고 벗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. 내가 이 말씀을 읽고는 참 아주 고개를 여러 번 끄덕거렸습니다. 숨 하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무한한 희망이다. 그리고 그것은 또 가장 큰 재산이다. 그렇습니다.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? 숨 쉬는 것이죠. 숨 쉬는 것. 숨 하나 쉬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든지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.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뜻입니다.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. 숨 쉬고 계시는 모든 분들, 그것이 희망입니다. 그것이 큰 복입니다. 큰 재산입니다.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69번째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구원하는 자는 보살이요.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자는 대보살이다. 그랬습니다. 아, 참, 이 말씀도 아주, 제가 깊은 뜻은 모르겠으나, 정말, 고개를 여러 번 끄덕거렸습니다. 괴로움과 어려움을 구원하는 자는 보살이요. 지금, 많은 보살이, 등장해서,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을 치료하고,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와주려고, 큰 노력을 기울이는 보살들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. 그런데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대보살이다. 그렇습니다. 보살보다 더 한층 그 높은 단계의 보살을 우리는 보살마살 그러죠. 대보살이다. 그렇습니다. 글쎄요. 괴로움과 어려움을 구원하는 의료진들, 행정하는 국가 공무원들 다 보살입니다. 그러나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 이들은 대보살들입니다. 대보살들.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생로병고를 초월하는 세 가지 원칙, 삼원칙은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병을 맞이하고 희망차게 늙는 것이다.
그렇습니다. 생로병고를 초월하는 세 가지 원칙.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즐겁게 살라. 그리고 건강하게 병을 맞이하고, 저는 이제 누가 안부를 물어오거나 뭐 전화로나 아니면 직접 와서 그 저는 늘 병고를 앓고 있으니까 늘 그 안부를 물어옵니다. 어떻게 지내냐고. 저는 씩씩하게 삽니다.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인사할 때 우리 씩씩하게 삽시다, 씩씩하게 삽시다 그렇게 합니다. 그렇습니다. 병은 크고 작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나름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걸 뭐 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휘둘리고 거기에 또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질식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. 씩씩하게 살아야 됩니다. 씩씩하게 병을 맞이해야 됩니다. 그래서 건강하게 병을 맞이하고를 씩씩하게 병을 맞이하자. 씩씩하게 병과 더불어 살자. 그리고 희망차게 늙자. 그렇죠. 늙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죠. 늙어도 늘 희망을 가지고 그 늙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. 저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최소한도 영어, 일어, 중국어, 3국어는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뭐 별 진도는 없습니다. 별 진도는 없지만은 그래도 요즘 공부하기 좋도록 여러 가지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아주 그 공부하면 재미가 있어요. 일단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. 희망차게 늙는 그런 그 도리이죠. 성불하십시오.